오늘 이슈는 여탕 금지, 손세균 제거, 로마 바가지입니다. 자, 목욕탕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애는 몇 살까지일까요? 사실 현행법상 기준이 정해져 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현재 목욕업소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6세 미만의 이성 어린이만 출입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그 기준이 한 살 더 내려가서 이제는 한국 나이로 5세 미만 어린이만 갈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복지부 측은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을 고려해서 지금 기준을 유지해왔지만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민원이나 건의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을 어긴 목욕탕은 어떻게 될까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됐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이용자 모두를 위해서 이제는 지켜줘야겠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바로 손 씻기입니다. 감염성 질환 대부분이 세균에 오염된 손으로 이 눈이나 코를 만지다가 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데요. 그런데 손 씻는 데 사용되는 위생용품 중에서 세균 제거 효과가 가장 탁월한 게 뭘까요? 소독제? 물티슈? 아니, 1등은 바로 비누가 자세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손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세균 제거 효과를 조사한 결과 고체, 액체, 비누, 손 소독제, 접객업소용 물티슈 순으로 효과가 높았는데요. 세균 평균 감소율을 보면 고체 비누랑 액체 비누가 각각 96%로 가장 높았고요. 손 소독제는 95%, 접객업소용 물티슈는 91%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용품을 쓰지 않고 흐르는 물에만 손을 씻어도 세균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가능하면 간단하게라도 30초 이상만 딱 손 씻기 꼭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여행 가면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 바로 스파게티죠. 그런데 최근 이탈리아의 한 음식점이 관광객한테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라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거셉니다. 뭐 얼마만큼 비싸게 팔았길래 논란까지 있었나 싶은데, 지난 주말 로마의 한 음식점을 찾은 일본인 여성 두 명이 계산서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스파게티 2인분이랑 물 한 병을 주문했는데 계산서에 무려 56만 4천 원이 찍혀 있었던 건데요. 자세히 보니까 스파게티 2인분이랑 물 한 병의 값이 약 45만 9천원, 그리고 나머지 10만원 넘는 가격이 팁으로 더해져 있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여성들은 종업원한테 항의를 했지만 음식점 측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답변을 했다는데요.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자 로마시 당국은 고객한테 강제로 팁을 내도록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면서 약 6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과도한 음식값 청구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몇몇 음식점들이 내국인용, 외국인용 메뉴판을 따로 만들어서 바가지 요금을 씌우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애초에 정확한 메뉴판 가격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파게티 2인분에 45만원, 팁이 10만원이라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일사히프 하세요. 안녕.